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걷는 연인들.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즐거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올해 SNS상 분위기는 다소 냉랭하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호소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혹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외롭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랑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뭐. 올해 크리스마스엔 즐거움과 행복감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해보니 외롭다란 감성어는 2011년 3,200회에서 올해 1만 7천회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즐겁다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감성어는 5만 2천회에서 1만 4천회로 73%나 줄었습니다. 기다리다 행복하다도 5년 새 언급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심리적 부담감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상에서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쓸쓸하다, 외롭다라는 표현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 2만 건 가까이 언급된 인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장난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팔찌와 반지가 처음 등장해 각각 선호 선물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